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식초를 전부 다 달라요? 예, 종류가 다 달라요? 예. 이거 다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이거는 여덟까지. 밀감 발효음료입니다. 아, 이거 밀감 예. 발효음료입니까? 예. 발효음료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초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거 못 따게 돼 있네. 마셔도 됩니다. 아니요, 아까워요. 밀감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식초하고 같이 섞어 먹으면 좋거든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밀감 통째로 하셨나요? 예. 껍질하고 같이. 예. 안 써요? 쓴 맛은 약간 남아 있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약간 별로 못 느낄 정도로 밀감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셨네요. 자, 요거는 옥수수 식초네요. 예. 옥수수 식초가 저기 이번 여름에 나왔을 때 옥수수 식초 하셨나요? 요거 작년 10월에 만들었어요. 아, 작년에 만들었어요. 예. 그럼 완성은 언제? 얼마나 걸렸어요? 완성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한 달 후에 완성됐어요. 계속 지금 숙성이 된 거지. 아.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래 숙성시켜갖고 이렇게 우리 유인균 식초가 되게 한 달이면 빠르니까 예, 선생님은 한 달이에요.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더만 온도 맞습니다. 맞추면 네네 맞습니다. 요거는 도라지 식초 되게 맑게 나왔어요. 윗물만 떠오신 거예요? 여기 거의 1년 된 게 많거든요. 근데 숙성이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예, 예. 좀 맑은 네네 앙금 깔아앉아가지고 예예 예, 맞습니다. 오래될수록 예, 앙금이 깔아앉으니까 토마토도 예, 토마토도 맑게 나왔네요. 그죠? 자, 요거는 사과 식초 정말 맑게 나왔어요. 선생님 실력이 좋으시네요. 딸기 식초 여기서 이거 바나나 식초도 저도 바나나 식초 아주 맑으면서 짙게 이거보다 더 짙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더 드시면 더 짙게 됩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거는? 이것도 꽤 됐죠? 1년 1개월 정도. 예예예. 저도 꽤 된 거가 짙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블루베리네요. 이거는 색깔이 그대로 예, 이거는 1년까지는 안 되고 예. 이거 올해 한 겁니까? 이거는 올해 초에 나온 겁니까? 요 중에서 좀 특별하게 뭐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어떤 거는 좀 좋더라.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지금 제가 체질이 기관지가 조금 약한 그런 체질이라서 요즘에 도라지 요 식초를 주로 아침에 매일 마시는데 스크가 닦아주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지가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먹는 건 아직 한 달이 지나기 때문에 효과는 모르겠고 아마 한 달이나 됐으면 서서히 뭔가 느껴지실 텐데요. 서서히 약이 아니고 음식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서서히 예, 조금 더 먹어보면 확실하게 아프겠습니다. 네네네네 기침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기침보다는 제가 가래가 좀 있거든요. 가래가 삭혀져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전에보다는 가래 나오는 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지금 수치로는 모르니까 느낌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천식이 있었는데요. 녹두식초 있죠. 녹두식초하고 도라지하고 배하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이 식초 먹고 저 식초 먹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막 이러셨는데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드리기도 했죠. 녹두식초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녹두식초를 했었어요. 선생님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도라지도 기관지에 좋고요. 배도 더 좋거든요. 제가 사실은 요 도라지 식초에다가 돌배 발효액 그걸 좀 섞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식초하고 식초 예를 들어서 도라지 식초하고 돌배 식초하고 같이 먹는 것도 좋겠지만 도라지 식초에다가 돌배천 발효액을 섞어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단 걸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마셔가지고 좋다면은 그죠 권할만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좋은 방법 있으면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출품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